상리 과원 꽃밭은 그 향기만으로 볼진데 한강수나 낙동강 상류와도 같은 융융한 흐름이다. 그러나 그 낱낱이 얼굴들로 볼진데 우리 조카 딸년들이나 그 조카 딸년들의 친구들의 웃음판과도 같은 굉장히 즐거운 웃음판이다. 세상에 이렇게도 타고난 기쁨을 찬란히 퍼뜨리는 몸뚱어리들이 또 어디 있는가? 더구나 서양에서 건너온 배나무의 어떤 것들은 머리나 가슴팩이뿐만이 아니라 배와 허리와 다리 발꿈치에까지도 이쁜 콧송아리들을 달았다. 외새, 참새, 떼까치, 꾀꼬리, 꾀꼬리 새끼들이 조석으로 이만한 기쁨을 대신 읊조리고 수십만 마리의 꿀벌들이 온 종일 북 치고, 서고 치고, 마지굿 올리는 소리를 하고. 그래도 모자라는 놈은 더러 그 속에 묻혀 자기도 하는 것은 참으로 당연한 일이다. 우리가 이것들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묻혀서 누워 있는 못물과 같이 저 아래 저것들을 비추고 누워서 때로 가냘프게도 떨어져 내리는 저 어린 것들의 꽃 잎사귀들을 우리 몸 위에 받아라도 볼 것인가? 아니면 먼 산들과 나란히 마주 서서 이것들의 아침의 유두 분면과 한낮의 춤과 황혼의 어둠 속에 이것들이 찾아들어 돌아오는 아스라한 침잠이나 지킬 것인가? 하여간 이 하나도 서러울 것이 없는 것들 옆에서 또 이것들을 서러워하는 미물 하나도 없는 곳에서 우리는 섣불리 우리 어린 것들에게 서름 같은 걸 가르치지 말 일이다. 저것들을 축복하는 떼까치의 어느 것, 비비새의 어느 것, 벌나비의 어느 것, 또는 저것들의 꽃봉오리와 꽃숭어리의 어느 것에 대체 우리가 항용 나직이 서로 주고받는 슬픔이란 것이 깃들여 있다는 말인가? 이것들의 초밤에의 완전 귀소가 끝난 뒤, 어둠이 우리와 우리 어린 것들과 산과 냇물을 까마득히 덮을 때가 되거든. 우리는 차라리 우리 어린 것들에게 제일 가까운 곳의 별을 가리켜 보일 일이요. 제일 오랜 종소리를 들릴 일이다.